네, 여러분, 지상의 양식 38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895년 3월로 갑니다. 이때는 이제 알제리로 여행하던 시기, 예, 앙드레시드가 알제의 블리다라는 곳을 간 시기입니다. 그래서 블리다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헬의 꽃이요. 사헬이 저기 구릉진 사막지대를 사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올해는 뭐 덥고 시든 너였지만 봄에 보는 너는 아름다웠다. 비 내리는 어느 날 아침이었지. 무기력하고 부드럽고 서글픈 하늘, 그리고 너의 꽃 나무들의 향기가 너의 긴 오솔길들에 감돌고 있었다. 고요한 너의 수반 위에 솟는 분수, 멀리 병영의 나팔 소리. 여러분, 이게 그거죠? 저기 그 알제리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이국적인 풍경들 지금 다시 회상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온갖 감각이 다 나오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이렇게 감각과 생의 어떤 그런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봄에 보는 보다, 그렇죠? 사회의 꽃이요, 보다, 그렇죠? 시각,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각, 그다음에 내려가면 저 여기 그쵸, 후각 그쵸, 후각 향기 후각 그쵸, 후각 후각과 그쵸, 그다음에 또 여기 병의 나팔 소리 청각. 다 이국적인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이국적인 곳에 가고 낯선 곳에 가면은 감각이 깨어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른 정원이 있다. 북아프리카에도 이국적인 정원이죠. 올리브 나무 밑에 하얀 회교 사원이. 예. 여러분, 그 이슬람,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사원이요, 그죠? 예.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버려진 숲. 성스러운 숲. 그렇죠, 여러분. 그 사원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죠? 오늘 아침 한없이 피곤한 나의 상념과 사랑의 불안으로 진이 빠진 나의 육체가 이곳에 와서 쉰다. 여러분, 그쵸? 사랑의 불안으로, 네, 진이 빠진 나의 육체. 앙드레지드가 항상 사랑을 찾아다니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새로운 사랑 이런 것들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불안 때문에 진이 빠진 사람, 그 육체가 여기서 와서 쉼을 쉬는 거죠. 동굴 나무들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장소가 되게 그 숲에 좀그 숲에 폐 사원이나 봐요. 그폐 사원, 그쵸? 굉장히 뭐 뭐랄까, 굉장히 고독한 곳이겠죠? 그다음에 또 뭐냐? 동굴 나무들이요. 지난해에 너희를 보았던 나는 너희가 이렇게 황홀하게 꽃 피울 줄은 생각도 못했다. 여러분, 덩굴나무가 이제 봄이 되니까, 그쵸? 여기서 지금 꽃이 피고 있고요. 뻗어나간 가지들 사이에 보랏빛 등나무꽃, 기울어진 향로 같은 꽃송이 다발, 오솔길 눈빛, 모래 위로 떨어지는 꽃잎들, 물소리, 축축한 소리들, 연못가에 찰랑대는 잔물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거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막 스쳐 지나가고 있네요, 그죠? 올리브 나무,
그다음에 하얀 주팝나무, 우거진 라일락의 총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숲이 버려진 사원이 있는 곳인데, 버려진 숲인데 굉장히 야생의 어떤 그런 가꾸지 않은 나무들이 덩굴이 막 이렇게 넓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장, 그다음에 가시덤불, 장미, 그렇죠? 숲. 이곳에 홀로 와서 겨울을 회상하고 분노라면 하도 노곤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봄도 놀랍지 않게 여겨진다. 저 홀로 겨울을 회상하면 자신 되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노곤하다는 거죠. 피곤하고 저 졸립고, 그죠? 그리고 좀 더 근엄한 그 무엇을 바라는 마음까지 일어난다. 아, 그토록 대단한 우아함이 고독한 자를 부르며 미소 짓더니 겨우 텅 빈 오솔길들에 늘어선 비굴한 행렬 같은 욕망들로만 가득하니 말이다. 그토록 대단한 우아함이 고독한 자를 부르며 미소 짓더니 숲에 들어가기 전에, 그쵸? 겨우 텅 빈 오솔길에 들어선 비굴한 행렬 같은, 그쵸? 욕망들로만 가득하다. 자신의 욕망에 대한 그런 좀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쵸? 지금 욕망이 아주 끓어오르는 시기인가 보죠? 이 너무나도 고요한 연못 속에 살랑거리는 물소리 끊이지 않아도 그 옆의 주의 깊은 정적은 이 자리에 없는 것들을 너무나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는 욕망, 이러한 것들이, 그쵸? 굉장히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상황을 알제리에서 지금, 그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보면 사랑의 불안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쵸? 충족되지 않고 있는 욕망의 불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나는 내 눈꺼풀을 시원하게 적시러 갈 센터를 알고 있다. 성스러운 숲, 나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성스러운 숲이 이제 사원으로 통하는 그런 숲인 거겠죠? 그 숲 속 빈터의 서늘함을 나는 가리라. 전형역해 모든 것들이 거기서 고요해질 때 일부러 고독한 시간에, 그죠? 그리고 벌써 애무하는 미풍이 우리를 사랑보다도 잠으로 이끌어줄 때. 굉장히 고독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쵸? 밤이 온통 내려 덮일 싸늘한 샘. 이윽고 아침이 뿌옇게 떨며 투명하게 어릴 얼음 같은 물결의 샘. 새벽빛이 나타나면 내 아직도 놀란 눈으로 거기서 광채와 사물을 보던 그때의 맛을 여명 속에 다시 찾게 될 것 아닌가. 내가 그곳으로 가서 나의 뜨거운 눈꺼풀
불을 씻게 될 때, 여기서 여기 그곳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원에 있는 무슨 샘 이런 걸 시겠죠. 그쵸, 그곳, 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새벽이 나오죠. 새벽. 새벽. 새벽은 이제 그 어떤 뭐라, 기쁨이 탄생하는 시죠. 기쁨. 생의 기쁨이 탄생하는 시간. 그쵸? 탄생하는 시간. 그쵸? 그쪽으로, 그죠? 가는데 놀란 눈으로 다시 다가가서 그때의 맛을, 그죠? 그 전에 봤던,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감동을, 그죠? 그 맛은 감동이죠, 감동. 감동을 다시 찾게 될 것 아닌가. 그쵸? 아마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똑같은 기쁨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쵸?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새로운 기쁨, 그죠? 항상 기쁨은 새롭게 다가온다. 그 돌발적인 기쁨, 그죠? 그 기쁨을 지금 다시 향유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바뀌어서 이번에는 이제 나타나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 나타나엘이 바로 우리 독자라고 생각, 독자, 그렇죠? 보내는 편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거는 저기 지드가 실제로 자신의 친구, 그죠? 친구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를 지금 다시 재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근데 늘 친근한 자세로, 그죠? 이 지드는 우리에게 아주 마치 형처럼, 오빠처럼 이렇게, 그죠? 그쵸? 말을 걸어주고 있죠? 이것 마시는 것. 여러분, 빛을 마음껏 마신다, 그죠? 이게 감동을 향유하는 것, 그죠? 빛, 여기서 빛이 상징하는 것은 감동, 그것도 감동이죠. 생의 감동, 기쁨,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생의 감동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 빛은요 일종의 상징이고 은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야외 가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기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코로나라고 좀 그러지 마시고 인적이 드문 숲길이라도 좀 걸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냥 더위가 가져다주는 육감적 황홀감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나엘이여, 그대는 상상도 못하리라. 여러분, 사막에 자주 다녔잖아요. 집요한 더위가 가져다주는 육감적 황홀감이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육감적 황홀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막인데 무슨 육감적 황홀감이냐, 근데 여러분, 사막, 그죠? 근데 여러분, 사막에 이렇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그 성자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그죠? 마호메트가 어떻게 그 사막에서 내리쬐는 그 태양 속에서, 그죠? 환영을 보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실제로 사막을 걷다 보면 이렇게 환영도 보이고 신기루 같은 것도 보이고, 신기루는 뭐 좀 환영과는 다르겠지만, 그죠?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황홀감, 그죠? 하늘로 뻗은 한 줄기 올리브 나뭇가지. 여러분, 저기 그 올리브 같은 게 그 보면 그리스 같은 데 보면 막 울퉁불퉁한 돌산 같은 데서 막 자라잖아요. 그다음에 언덕에 뜰 위로 드리운 하늘, 어느 카페 문으로 흘러나오는 피리 소리. 여기서 보면 카페는요, 북아프리카식 카페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천막 같은 거 쳐놓고 하는 그런 카페를 얘기하는 거지. 뭐 여러 스타벅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피리 소리가 들리고요, 그렇죠? 알제가 너무나 덥고 축제로 떠들썩해서 나는 사흘쯤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몸을 피해온 블리다에서도, 이것도 알제 도시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내가 본 것은 꽃이 만발한
오렌지 나무들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이렇게 떠들썩한 걸 일부러 피해서 왔는데 블리다에 와서도 꽃이 만발한 오렌지 나무들을 보게 되는. 자, 떠들썩하고 그죠? 화려하고 그죠? 이런 거. 나는 아침부터 밖으로 나가서 산보를 한다. 애써 보려하지 않아도 다 보인다. 신기로운 교향곡이 형성되어 나의 마음 속에는 들어보지 못한 감각들이 엮어진다. 여러분, 이게 교향곡이라는 게 저거잖아요. 여기 그 조화와 질서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서양에서는 교향곡이라는 게 그렇죠? 질서, 그다음에 질서 조화인데 각기 다른 악기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교향곡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관악기, 뭐 관악기, 현악기, 뭐 첼로도 있고 여기 첼로 있고 뭐 타악기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렇죠? 그래서 감각들이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그죠? 감각들이 섞여 나가는,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간다. 태양이 중천에서 수직으로 내리쬐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게 중천입니다. 이게 잘못 써서 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천에서 수직으로 내리쬐지 않을 때에는 걸음이 느리게 되는 것처럼 나의 감동도 느려진다.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예. 어떤 감동이라는 것들이 그죠? 이렇게 감각이 계속 이렇게 날카로워져 감각이 좀 무뎌지는 거죠? 이윽고 나는 사람이건 사물이건 내가 열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모든 것에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되도록 움직이는 것으로 정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지금 위를 올려다보면 구름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처를 보면 동물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나의 감동은 고정되어 버리면 곧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감동 고정되지 않은 감동을 추구하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랬죠? 누누이 말씀드렸던 앙드레 지드가의 유목민주의. 방랑과 그죠? 방랑을 칭송하고 방랑 그죠? 항공에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그런 삶 그죠? 항상 삶의 기쁨을 찾아다니는 삶 노마디즘이죠. 이렇게 그죠? 프랑스식으로 쓰면 노마디즘 그죠? 유목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그럴 때면 나는 새로운 순간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것 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순간순간마다 그 행복이 다양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나는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마구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뭐늘 어떤 생의 기쁨을 주는 감동들을 찾아다니니까 그렇죠? 어제 나는 태양을 좀더 오래 보겠다고 불리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로 달려 올라갔다. 해가 지는 광경이며 타는 듯한 구름이 흰 테라스들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석양을 보러 올라갔다는 거죠. 태양이 질 때까지 충분히 그쵸? 보기 위해서 태양이 지는 모습을 그쵸? 더 오랫동안 보기 위해서 저기 그 언덕 위로 달려간 거죠. 그쵸? 나는 또한
나무들 밑의 그늘과 정적을 훔쳐본다. 나무들 밑에 그늘과 정적을 훔쳐본다. 밝은 달빛 속으로 이리저리 거닐기도 한다. 이거는 또 이제 밤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그쵸? 흔히 나는 헤엄을 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 뭐라 그럴까? 유동적인 그런 그런 삶, 그런 거죠? 아주 유동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한 군데 고정되지 않고 마치 물고기가 회유하는 것처럼, 아니, 떠도는 것처럼, 그죠? 헤엄을 치고 있는 느낌이다. 유동성이라, 유동, 그죠? 이렇게 마치, 그죠? 이거 유동성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 유동성, 그죠? 유동성. 흘러서, 그죠? 흘러다니는 듯한 느낌. 그죠? 마치 액체처럼, 그죠? 물고기처럼, 그죠? 그래서, 그토록 휘황하고 훈훈한 대기가, 여러분 이거 밤에도 아프리카는 그죠? 훈훈한 대기가 감쌀 때가 있나 보죠? 감싸며 슬며시 쳐들어 울리는 것만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람에 그 대기 그 어떤 그런 주변에 그런 대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쵸? 이렇게 쑥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나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 생각이 들고, 나의 길 생각이 들고, 내가 그 길을 옳게 걷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갈 곳을 정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지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자신은 옳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나는 어떤 드넓은 신뢰의 습관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선서된 것이라면 아마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태도, 유목민주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찾아서, 그쵸? 그리고 삶의 기쁨을 찾아서 행동하는 모습, 이러한 것을 자기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쵸? 그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 자신한테 가장 맞는 형태인 거겠죠. 그리고 자신이 열렬히 추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 그렇게 보면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크라라고, 여기도 지명이죠. 여자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뒤로 굳은 층계 하나가 뻗어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여자들은 우상처럼 분칠을 하고 동전들을 꿰어서 만든 관을 쓰고 거기 문간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 주석에 보니까요, 그거래요. 창녀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스크라의 거리의 원주민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울라드 나일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나 봐요, 부족이 있나 봐요. 그 사람 그 그쪽의 딸들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몸을 팔아서 지참금을 마련한다네요. 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상도 할수 없는 풍습인데, 그렇죠? 밤이면 그 거리는 활기를 띠었다. 뛰었다가 아니죠. 뛰었다죠. 뛰었다. 그래서 층계 위에는 램프에 불이 켜져 있었다. 굉장히 관능적인 광경인가 보죠. 여자들은 제각기 층계를 따라
내리비치는 그 빛의 둥지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 여자들이 자,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관 밑에서 얼굴은 그늘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나거나 이렇게 그렇게 기쁘진 않은가 보죠, 그죠? 여자나 다 나를 특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돈 많은 백인 남성이니까 그죠? 계단을 올라가려면 머리에 쓴 관에 금화 한 잎을 더 보태어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그죠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는 또 돈을 또 써야 되나 보죠? 나가면서 창녀는 램프 불을 껐다. 그래서 그러면 그녀의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조그만 잔으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일종의 나지막한 장의자 위에서 몸을 섞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그냥 뭐 어떠한 판단도 없죠. 그냥 이러한 밤이 있었다 이런 것을 그냥 묘사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것도 그냥 어떤 뭐라 그러지, 하나의 어떤 욕망의 형태로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죠, 그러한 앙드레지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또 장면인데, 여러분 보시면 앙드레지드의 글은요, 뭐 어떠한 지방에 어떠한 풍속이 이랬다, 그래서 풍속이죠, 풍속, 풍속들이 이렇다 라고 그것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그냥 거기에 있었던 사실들과 그죠 장면들을요 그냥 같이 판단하죠. 그냥 그걸 묘사할 뿐이에요, 그죠? 묘사.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느꼈던 어떠한 그러한 그 어떤 뭐라 합리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정치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 전혀 안 나오죠, 그죠? 그 묘사와 그죠 느낌 이런 것만을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여행하면서 느꼈던 발들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항상 일관된 이야기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움과 그 다음에 항상 정착하지 않고 그죠 떠도는 거, 떠도는 거, 방랑, 그죠 방랑, 배회하면서도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 그리고 그 삶의 기쁨과 현실, 그죠 현실 속에서의 기쁨, 현실적 기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종교적 기쁨이 아니라 그 육체와 그렇죠? 육체와 감각을 통해서 얻는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몸과 그렇죠? 몸과 그다음에 그 밑에 자연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 기독교적 사상, 그렇죠? 앙드레지드 이전의 기독교적 사상은 이 자연과 인간 그래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았죠. 신 어디에 있는지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세계.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앙드레시드는 그쵸 이 현실적인 기쁨, 그 다음에 이런 항상 이렇게 뭐지 또 항상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변화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방랑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변화와 방랑과 가장 거리가 먼 게 신이잖아요. 신은 고정되어 있고 항상 있었고 영원 불멸이잖아요. 영원 불멸 그리고 영원 불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불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에 하도 질려가지고 앙드레지드는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받았는데 그것으로부터 절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39번째 시간이고요. 내일 저기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책을 직접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직접 해석을 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책을 구입해 주시고요. 이 책은 저는 민음사판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한 책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